오셨나 봐요. 나? 네. 어때? 아니 무슨 화보 촬영 있으신가 봐요. 맞아, 근데 지금 네. 다르게 보이고 싶어가지고. 아, 언니 혹시 맨날 내추럴하게 너무 그래서 네. 예뻐 보이고 싶었어. 아니 언니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인다. 아, 70, 80년대가 트로이카. 언니 근데 그거 알아요? 나 이런 머리 되게 좋아한다. 진짜? 아, 잘 어울린다. 안녕하세요. 글로시 바이 조이의 조이입니다. 안녕하세요. 플로리스트 송지후입니다. 송이가 해줬어요. 아 정말 어때? 내 실력 어때요? 어 정말 끝내준다. 나 어색해 근데. 나 이거 사실 오늘 내가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머리만 감았어도 했을 거야. 근데 지금 머리 기름이 가득해서 근데 진짜 내가 본 중 최고다. 얼굴은 씻어. 머리 안 감아줘. 알겠지? 아 세수는 했어요. 네. 물결 펌 잘 어울리거든. 네. 네. 소녀 같잖아. 지금 아, 티파니 닮았어. 아우! 너무 네 마음에 들어. 기분 전환됐어. 아 진짜로. 티파니 같아요. 진짜 그 70년대 그 이 웨이브 있잖아. 네네네. 딱 그냥 안그레김. 자 오늘 아니 예뻐지자 그랬잖아. 네. 아니 예뻐지기로 하긴 했는데 언니만 예뻐졌잖아요 지금. 너도 오늘 예뻐졌어. 나 지금 언니 옆에 있는데 진짜 초라해 보여. 너 오늘 굉장히 단아하고 우아해. 굉장히 머리 네. 적당히 기름기도 있고. 되게 머리 웨이브 싹 돼가지고 하이트에 굉장히 단아해 보여. 아 근데 언니 옆에 있으니까 되게 초라해 보여. 언니는 되게 지금 산뜻해 보이거든요. 너무 산뜻해 보여. 그럼 산뜻하게 한번 네. 데일리 메이크업 좀 해볼까 봐. 네 언니 그때 킹 메이크업. 나만의 큰 메이크업. 네. 화장품 없을 때 하네. 네. 저 같은 사람. 바쁘고 화장품 많이 없고 빨리 해야 될 때. 급할 진짜 때. 진짜 성격 급한 사람들이 딱 좋은 게 있어. 5분이면 돼. 진짜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끝나. 뭐요? 평소에 잘 바르는 네. 가장 내추럴한 톤의 네. 립스틱 있잖아. 립스틱. 네. 그거 하나만 있으면 돼. 아 진짜요? 립스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립스틱 이런 건 그래, 안 되네. 그런 거 있으면 돼. 아 진짜? 내가 좋아하는 컬러. 우리 이런 컬러 좋아하잖아. 네, 나도. 약간 뉴트럴한 컬러, 그렇지. 나는 이거야. 아, 색깔 똑같네. 오, 진짜 비슷하네. 아 진짜. 내가 되게 좋아하는 컬러. 아, 그 메이크업의 가장 기본은 뭔지 알아? 뭐야? 밑화장이 제일 중요하지. 네. 그래서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이 밑화장을 가장 중요시해요. 오래 걸려. 꼼꼼하게. 맞아요, 맞아요. 그치? 네, 맞아요. 5분만 하고 나면 나머지 되게 빨리 하셔. 눈썹 네. 조금 오래 걸리고. 네. 나머지는 굉장히 빨리 하셔. 맞아, 맞아. 근데 나는 밑화장도 막 진하게 안 하고. 일단 가볍게 BB만 바르고 왔어. 그리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했어. 바쁜 일상에. 네. 우리 빨리빨리 해야 되지 않겠어? 알려줄까? 이제 메이크업 할 때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하거든. 눈썹 그리고 아이 하고. 그 다음에 볼터치 같은 거 하고. 요거 하고 마지막 쉐이딩하고 끝이지. 난 그걸 다 하면 한 10분은 걸리는데 요거만 하는데 5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 어떻게 하냐면 5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요걸로 네. 어떻게 해주냐면 네. 아 그때 언니가 알려준 그거구나. 내가 알려준 거. 나 그려놔. 네. 아 눈까지 섀도우 한다는 게 그거였구나. 아 립스틱으로 진짜 다 되네. 정말 가볍게. 네. 떡지지 않게 난 손으로 많이 이렇게 펴줘. 아 밑에까지? 살짝 아이. 눈도 언더 아이. 정말 가벼워졌어 살짝. 근데 여기서 좀 더 진하게 하자면 한 번 더. 쌍꺼풀이 있는데. 립스틱 진한 색 말고 이런 자연스러운 컬러로는 이렇게 다 할 수 있겠다. 진한 것도 어떻게 하면 되지? 아, 진짜. 아, 바로 볼터치랑 섀도우 다 됐어 벌써. 대박. 어머 진짜 언니 대박이에요. 언니 5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그리고 립스틱을 진하게 바르면 나이 들어 보이는 거 알죠? 다 네, 바르면 그렇다면서요. 그라데이션을 좀 해줘야 돼.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나는 펴발라주는 편이야. 이렇게 꼼꼼히. 그러면 주름 있는 데까지 다 먹혀요. 손을 이렇게 계속 톡톡톡. 네. 되게 상큼해졌어. 이렇게 바른 다음에 네. 조금 더 진한 색으로 네. 한 번 더 가운데를 바른 다음에 그래. 이렇게. 어머 너무 상큼해졌어 언니. 그런 다음에 아이라인 언더. 나는 보통 에이. 눈을 준 언더로 아이라인 요 앞부분만 이렇게 채워요. 그러면 또렷해. 근데 그 라인 그리는 거는 본인 선택들일 거 아니야? 그치. 나 끝났는데. 어머, 이게 무슨 5분이었니? 1분밖에 안 걸리네. 그리고 어머, 이거 딱! 내 스타일이네. 이게 데일리 메이크업인데, 나의? 대박이다. 진짜 퀵이네요, 진짜 퀵. 진짜. 나 진짜 퀵. 근데 포인트 다 좋지. 눈도 뚜렷하게. 그리고 아이라인 끝까지 안 빼요. 근데 아이라인 그려줄 사람도 여기서 아이라인 그려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아이라인이나 마스카라 이런 건 본인 선택 아니야. 그쵸, 본인 선택. 근데 꼭 굳이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만 해도 언니 되게 사람이 상큼해 보여. 역시 얼굴에도 컬러가 있어야 된다. 그럼. 컬러, 자기한테 맞는 컬러. 이런 뉴트럴한 컬러. 그니까요. 이거 10초만 하겠네요. 얼굴 오렌지색 좋아하면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하는 거 하면 돼요. 해봐, 송이가. 이걸로? 그걸로. 그걸로 해봐요. 나 해볼까요? 립 그릴 수도 돼요, 그러면? 해볼게요. 눈두덩이를 칠한다. 한번 꼭 집어가지고 손으로 펴. 너무 많이 하면 돼. 딱 한번 딱 눌러, 그냥. 언니, 이거 립 그릴이라서 진한 건가? 이렇게? 그냥 펴주면 또 괜찮아져. 이렇게? 남는 거는, 남잖아. 너무 많이 발랐어. 여기다가 좀 발라놔. 여기에 볼에다가? 그렇게 하면 돼. 눈 밑에도 이렇게 해당, 칠하라고. 벌써 어머. 봐봐.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펴주라고. 그치, 쫙쫙 펴줘. 너 평소 하듯이 눈가 눈두덩이. 됐어. 그다음에 볼터치.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계속 펴줘. 이렇게 펴주라고. 옆으로. 그치. 손으로 옆으로. 손에 묻으면 닦으면 되니까. 그다음에 루즈. 다 바르지 마. 지윤은 입술이 크잖아. 네. 예쁜데 또 너무 다. 그렇지. 손으로 주름 있는데 이렇게 메꿔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10초인데요? 진짜 대박이다. 아니 그냥 진짜 바쁘고 막 이럴 때 비비 하나 바르고 나는 라인 뭐 이런 거 마스카라 굳이 안 해도 되거든요. 사람이 얼굴에 컬러만 들어가도 되게 상큼해 보이네. 그럼 컬러가 되게 중요해. 이거 10초 메이크업이네요. 10초 킹 메이크업. 아니 화장품 뭐하러 다 사요? 이 루즈 하나면 다 되는 것을? 야 그럼 화장품에서 망해. 망하든지 말든지 누즈 장사는 잘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하나 있는데 그냥 되네. 대박. 아까 나 되게 초라해 보였었잖아요 언니. 나 지금 되게 상큼해졌어. 립스틱 하나로 눈, 볼터치, 입술까지. 진짜 대박. 네. 바쁠 때는 요거 하나로. 진짜로요? 바쁠 때는 요거 하나로. 정말 립그루즈로 해도 되네요. 네. 핑크 좋아하면 정말 핑크로 하면 되고 또 색 다른 거랑 섞어도 돼요, 립스틱 하나로. 그니까요. 네, 너무 핑키시하다면 다른 거랑 섞으면 돼요. 이게 무슨 5분이에요? 10초구만. 10초 만에 이렇게 상큼해졌어, 사람이. 나가자, 우리. 그럴까 봐요. 그럴까 봐. 데이트 가자. 그럴까 봐요, 진짜. 딱 그냥 난 이제 이래야겠어요, 언니. 오늘 딱 지금 정했어. 일어나서 나갈 때 선크림 바르고 비비 바르고 차에서 운전하면서 루즈로 그냥 다 막 칠하면 되겠네요. 바쁠 때 진짜 이게 최고야. 그러네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중요한 데 갈 때는 여기에서 이제 뭐 마스카라나 라인이나 이런 거 하면 되겠네. 최고 언니. 이거 진짜 꿀팁이에요. 네. 여러분 루즈 안 하면 돼. 오늘 10초 만에 끝날 수 있는 하나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데일리 메이크업 끝. 와 언니 짱. 네 근데 언니 이거는 어디 거예요? 쓰르시. 이거 사서 매일 맨 얼굴로 다니지 않고 그냥 이렇게 컬러라도 주고 다녀야겠어. 좋았어. 정말 오늘 완전 꿀팁이었어. 네. 다음에 또 만나. 네. 나 지금 나가야 돼. 외출해야 돼. 언니 같이 가요. 간다. 안녕. 바쁘니까. 안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가요.